이번 주 피츠버그 경기는 레전드 쿼터백 벤 로슬리스버거의 소름 돋는 마지막 홈 경기였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와 역사적인 벤의 마지막 하인즈필드 경기 같이 보겠습니다. 빅벤이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장면부터가 레전드였습니다. 피츠버그 팬들이 테러블 타워를 정말 열심히 흔드는 모습과 로슬리스버거가 마지막으로 터널에서 나오는 장면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팬 댓글들을 읽어보면 건장한 남성 팬분들도 경기 중에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경기가 종료되고 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경기 리뷰 후 같이 보겠습니다. 빅벤 로슬리스버거가 나옵니다. 피츠버그 도시의 문화가 원래 블루칼라인데 벤 로슬리스버거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래서 피츠버그와의 시너지가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로슬리스버거의 커리어 기록들을 보면 명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커리어 승수는 5위, 커리어 패스야드 5위, 그리고 커리어 패스 터치다운 8위까지. 18년을 피츠버그에 있으면서 슈퍼볼도 2번 우승했고요. 일단은 클리블랜드의 서드다운 플레이가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메이필드가 던지는데 경기 초반부터 로우라이트가 나오네요. 후퍼가 넘어지며 패스 드롭을 기록합니다. 피츠버그 공격권 루키 나지 해리스의 런 오른쪽으로 들어가다가 워드에게 태클을 당하면서 6야드 가져옵니다. 서드앤나인 로슬리스버거가 패스 던집니다. 역시 짧은 체크다운 패스, 하지만 해리스가 패스를 잡고 바로 태클을 당하면서 다시 공격권은 클리블랜드가 가져갑니다. 클리블랜드의 런플레이가 보입니다. 첩이 공 받고 가는데 메이필드의 플레이 액션 속이는 동작은 수준급이네요. 그렇게 쭉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다운 메이필드의 패스 플레이가 나옵니다. 고포잇인데 힘없이 라인에서 굴절되는 패스. 베이커 내년엔 키 좀 크고 와라. 다시 피츠버그 공격입니다. 벤의 쇼패스, 퍼스트 다운. 또 벤의 패스, 또 짧은 패스죠. 디온테 존슨. 그리고 중요한 네 번째 다운 고포잇, 벤의 패스, 프라이어무스를 향했지만 라인베커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공격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서덴식스, 메이필드 드롭백, 패스 줄 곳을 찾는데 TJ 왓! 이 경기에서 완전 날라다녔죠. 왓의 색! 아직 득점은 하나도 없는 상황 이 쿼터, 빅벤이 천천히 오른쪽으로 가다가 사이드라인 쪽으로 정확한 패스를 성공시킵니다. 첫 번째 다운, 하지만 금방 찾아온 서덴 롱 상황, 오른쪽 스크린 플레이였는데 클레이풀이 공을 잡긴 잡았지만 한 3야드 가져오면서 컨버전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람, 클레이풀의 신발이 날아가는데 처음엔 그냥 벗겨진 줄 알았지만 다시 보니 90번 클라우니가 바보같이 신발을 던져서 언스포츠맨라이크 컨덕트 페널티를 받습니다. 당연히 자동 퍼스트 다운. 11야드에서 세컨 다운 플레이, 나지 에리스가 일단 퍼스트 다운을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6야드 라인에서 퀵슬랜트, 라인베커들이 런플레이를 보고 내려오는 상황에 열려있던 디온테 존슨이 패스를 잡으면서 벤의 터치다운이 나옵니다. 카메라들은 계속 빅벤을 비춰주고요. 이렇게 레전드를 보낸다는 게 참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쿼터 7분열을 남기고 다시 클리블랜드 공격, 메이필드가 왼쪽으로 나오면서 공을 던지는데 메이필드를 왜 자꾸 왼쪽으로 롤아웃하게 만드는 건지요. 그렇게 인터셉션이 또 나옵니다. 두 경기 만에 인터셉션을 몇 개를 던지는 거야. 좋은 필드 포지션에서 시작되는 다음 피츠버그 드라이브, 나지에리스의 강한 런과 퍼스트 다운이 이 플레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서드 앤골 상황, 벤이 쭉 뒤로 가다가 패스를 던져봤지만 너무 힘이 없었고 그렇게 22야드 필드골 트라이에 만족합니다. 보즈웰이 성공시키며 0-10. 다시 클리블랜드, 전반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득점을 해보려 합니다. 이 패스는 피플스 존스가 잡아주면서 미드필드를 지납니다. 그리고 서덴2, 중요한 컨버전 찬스에서 메이필드가 패스를 주려 하는데 여기서 패스를 하기도 전에 색을 당합니다. 또 TJ왓. 또 정말 미쳤어요. 7초를 남기고 뭐라도 해보려는 빅벤, 현실적인 필드골 트라이를 위해선 15야드 정도가 더 필요했는데 벤은 인터셉션을 던져버립니다. 하인즈에서 쿼터백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떠나려 했나 보네요. 그렇게 전반 종료. 다시 벤이 나와서 바로 패스를 던집니다. 구속이 상당히 좋아 보였던 패스였고 서드다운 컨버전이 나옵니다. 세컨 앤 파이브, 빅벤이 셸로우 크로스를 달리던 맥클라우드에게 패스를 연결시켰고 그렇게 레이레이가 사이드라인 쪽에서 첫 번째 다운까지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필드골 트라이, 성공적인 트라이. 과연 메이필드는 벤의 마지막 경기를 망칠 수 있을까요? 서드 앤 세븐, 오른쪽으로 피하는데 달려서 퍼스트 다운 픽업하려다 TJ왓을 만나버렸네요. 역시 메이필드는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공격권은 다시 피츠버그 쪽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피츠버그도 서드다운 컨버전은커녕 색을 당합니다. 클라우니의 좋은 플레이, 클라우니도 살아나면 올해 너무 아깝습니다. 클블은 간만에 좋은 필드 포지션을 가져온 클리블랜드, 베이커가 던진 패스는 피플스 존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서 25야드 라인까지 갑니다. 그리고 서드앤골, 메이필드의 패스, 은조쿠 쪽 터치다운. 패스가 살짝 높게 가긴 했는데 그래도 은조쿠가 자기의 신장을 이용해서 좋은 플레이를 만듭니다. 7점을 만회하는 클리블랜드, 경기 첫 득점으로 7-13 점수차를 만듭니다. 4쿼터에 진입하며 공격권을 다시 가져온 클리블랜드, 하지만 세컨 앤 15 악조건. 메이필드가 필드 중앙에서 열린 오스틴 후퍼에게 공을 줬고 그렇게 첫 번째 다운까지 가져옵니다.
그리고 맞는 더 안 좋은 상황, 서드 앤 20, 피플스 존스 쪽으로 향했지만 잡았어도 첫 번째 다운은 못 가져왔겠죠. 반면 피츠버그는 체인 운영을 잘하면서 서드 앤 짧은 거리를 해리스의 런플레이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50야드 필드골 트라이까지 대부분의 키커들이 킥차기 싫어하는 이 하인즈 필드에서 보즈웰은 아주 편안하게 넣습니다. 브라운스는 이제 필드골보단 터치다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상도 많은 메이필드는 계속해서 색을 당합니다. 4쿼터 6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이제 이 경기 망치지만 말자 피츠버그. 아, 클레이풀, 근데 이건 잡아줘야지. 벤이 저렇게 정확하게 백숄더로 던져줬는데 말이죠. 어쨌든 다시 48야드 트라이, 보즈웰이 다시 한번 기계같이 꽂아 넣습니다. 메이필드의 패스플레이 오른쪽 보고 은조쿠가 잡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세컨앤2에서 런플레이를 안하고 빅플레이 한번 노려보려다 왼쪽 어깨가 TJ왓에 의해 완전 박살납니다. 정말 게임 레커라는 말이 너무 어울리는 왓이네요. 이 다음 플레이에서도 왓의 색이 나올 뻔했는데 하이스미스가 더 빨리 들어가면서 메이필드는 계속 두들겨 맞습니다. 2연속 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포잇을 할 수밖에 없는 클리블랜드. 19야드를 가야 하는데 메이필드의 인컴플리션이 나왔지만 PI 콜로 가까스로 수명을 연장합니다. 이제 3분 안쪽 다시 서드 다운, 메이필드가 왼쪽으로 나와 뛰어들어가면서 기어이 퍼스트 다운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 다운 플레이는 과연 오른쪽 패스, 좋은 라우트와 캐치까지 나오면서 갑자기 살짝 리듬이 생깁니다. 11야드 라인에서 세컨 다운 플레이, 메이필드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공 던지는데 엔드존 바로 앞에서 다시 패스 인터피어런스 콜이 나옵니다. 그렇게 엔드존 바로 앞까지 가는 클블, 첩이 들어왔지만 플레이 액션, 완전히 열려있던 해리슨 브라이언트가 패스 받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경기, 온사이드 킥.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을 민카 피츠패트릭이 잘 받으면서 이제는 퍼스트 다운 하나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 계속해서 빅벤을 향한 팬들의 응원이 보입니다. 한 번도 팀보다 앞서지 않았고 절대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던 빅벤. 그래서 팬들도 그렇고 구단 운영진, 마이크 토믈린 감독, 그리고 팀 동료들까지 벤을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Thank you, Ben이라는 사인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죠. 서드 앤 투, 퍼스트 다운을 가져오면 경기 끝났는데 여기서 나지 해리스가 태클을 뚫고 오른쪽 오픈 필드로 들어가며 빅벤을 위해, 그리고 피츠버그를 위해 쐐기를 박는 러싱 터치다운을 가져옵니다. 솔직히 스포츠를 보면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을 때가 가끔 있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경기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마지막 홈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빅벤, 팀 동료들의 포옹과 축하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클리블 공격 드라이브에서 베이커가 던진 공이 인터셉트 당합니다. 그렇게 빅벤이 마지막으로 닐다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와, 이런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마무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오는 빅벤의 마지막 하인즈 필드 스냅. 솔직히 여기선 울컥했습니다. 경기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피츠버그 팬들은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빅벤이 필드를 나갈 때까지 테러블 타워를 흔들면서 계속해서 응원했고, 이보다 더 완벽한 마지막 홈경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이제 빅벤 로슬리스버거는 오하이오 캔튼 명예의 전당에서 보겠네요. Ben threw it 46 times. Completed 24 of them. And a score. And finish with the best play in football. The kneel down.